네, 다음 소식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배우 이정재 씨가 감독으로 데뷔했습니다. 칸 영화제 초청작으로도 화제를 모은 영화 헌트죠. 네, 다음 달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황대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통령 암살 시도가 반복되는 1983년.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첩보에 안기부 해외팀과 국내팀은 상대를 파멸시키기 위한 경쟁에 돌입합니다. 산에 브랑치가 있어. 독립? 거짓이 진실로 탈바꿈하는 시대. 사냥감이 되지 않기 위해 먼저 사냥에 나서는 요원들의 첩보전이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여기 사진과 증거품들을 보세요! 내가 모를 것 같아! 배우 이정재 씨의 감독 데뷔작 헌트는 숨가쁜 액션과 반전으로 125분을 가득 채웁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이나 아웅산 폭탄 테러 같은 80년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결정적 장면들을 대범한 상상력으로 엮어냈습니다. 공감할 수 있고 또 같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인가를 생각해 보다가 80년도 배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기훈 역으로 세계적 스타가 된 이정재 배우는 신념을 위해 폭력을 마다하지 않는 안기부 해외팀장 박평호 역을 맡아 각본과 감독까지 1인 3역을 소화해냈습니다. 연기자분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개인의 어떤 그런 장점, 색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충분히 스크린에 담으려고. 박평호와 대립하는 안기부 국내 팀장 김정도 역에는 배우 정우성 씨가 출연해 영화 태양은 없다 이후 23년 만에 이정재 씨와 다시 호흡을 맞췄습니다. 용의자를 사살하면 어떡해? 인질이 되지 말았어야죠. 배우라는 직업 그리고 영화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지나오는 시간을 잘 걸어왔구나. 또 그런 뿌듯함도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칸 영화제 초청작으로 화제를 모으며 해외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 걸로 전해진 영화 헌트는 8월 10일 개봉에 국내 관객들과 만납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